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등 운동은 항상 턱걸이로 시작합니다. 웜업을 끝마친 뒤 10kg 원판으로 총 7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15kg 원판으로 총 5회를 했고 마지막 세트는 20kg 원판으로 총 3회를 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 저는 웬만하면 스트랩을 끼지 않습니다. 스트랩을 끼지 않게 되면 악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턱걸이만큼만은 스트랩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몇 분할을 하시나요? 뭐 운동한 거를 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 제 전 영상에 보시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가시면 무료 PDF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꼭 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수요일 등 운동입니다. 오늘 수요일 등 운동은 오직 수직 당기기 운동만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제 개인적인 등의 약점인 등의 너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직 당기기 운동만을 진행하는 등 운동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는 수요일 운동 다음 날인 목요일이 스쿼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리나 햄스트링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서 최대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루틴을 구성했습니다. 중량 턱걸이가 끝나고 나면 맨몸 턱걸이와 어시스티드 풀업 턱걸이를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각자 따로 해도 좋고 이번 운동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두 운동을 슈퍼세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맨몸 턱걸이 10회 그리고 어시스티드 풀업 10회를 진행해서 총 20회가 1세트인 3세트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할 때 제 개인적인 팁은 항상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꽉 주게 되면 코어가 단단하게 잡힘으로 상체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턱걸이를 할 때 상체가 흔들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코어에 힘을 빼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음은 랩풀다운입니다. 랩풀다운은 어떤 그립을 사용해도 좋으나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로우 그립 하나 그리고 와이드 그립 하나를 선정해서 총 두 가지 운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내로우 그립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헬스장에는 운이 좋게도 맥그립이 있어서 저는 맥그립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랩풀다운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팔꿈치가 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몸 뒤로 빠지게 되면 조금 더 로우 동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최대한 몸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랩풀다운을 할 때 흔히 보이는 실수들은 반동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동을 최대한 줄이고 등 힘으로만 당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너무 과도하게 상체를 뒤로 눕힌다는 것입니다. 상체는 수직 운동인 만큼 수직 운동으로 당기려고 하면 상체는 완전 서 있거나 조금 눕는 동작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꺾게 되면 로우 동작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면서 랩풀다운을 총 6세트, 3세트는 좁은 것, 3세트는 넓은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총 두 가지 종류의 랩풀다운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등 운동의 피니셔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 운동 프로그램 배포 영상에 많은 분들이 피니셔를 도대체 어떤 걸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동작이 저의 주된 피니셔 동작입니다. 피니셔라는 거는 사실 별다른 뜻은 없고 운동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남은 에너지를 모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주어도 무방하나 저 같은 경우는 수직 당기기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트라이셉 푸시다운 하는 기구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풀업바를 설치하고 그것을 서서 당기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뒤로 누울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코어에 조금 더 힘을 주기 쉽고 상체의 각도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등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마무리 운동인 만큼 저는 이 운동을 20회씩 총 5세트 이 5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의 간격은 거의 물 한 잔 먹고 바로 다시 들어가는 정도로 수행합니다.
다음은 팔운동입니다. 팔운동의 첫 번째 운동은 해머컬입니다. 해머컬을 하는 이유는 고중량을 다루기 쉬워서 저는 해머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머컬은 전완근까지 개입이 되므로 전완근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머컬이 끝나면 슈퍼세트로 스컬크러셔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는 스컬크러셔는 캐틀벨을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지바 같은 거를 잡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지바 같은 경우는 쉽게 팔꿈치 부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 캐틀벨을 잡고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상의 위험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캐틀벨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캐틀벨은 덤벨이나 바벨에 비해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근육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틀벨을 사용했을 때는 몸이 조금 적응하느라 약간 다른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캐틀벨을 처음 사용해서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팔이 많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적응을 하면서 또 다른 근육들이 자라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가져가되 항상 다양한 종류의 변화를 주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두 번째 이두 운동은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많이 사용했던 세븐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븐스를 변경해서 텐스를 만들었는데 텐스가 무엇이냐고 하면 팔운동의 아랫부분에서 10번, 중상단 부분에서 10번, 그리고 풀 레인지로 10번을 하는 총 30회가 1세트가 되는 그러한 동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스가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트라이셉 푸시다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이두 운동과 총 두 가지의 삼두 운동을 끝내고 나면 항상 모든 당기기 운동 페이스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풀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페이스풀은 등을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주로 회전근개를 타겟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Q는 저는 Y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케이블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Y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팔이 돌아가게 되므로 조금 더 회전근개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풀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고중량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전근개는 아주 조그만한 근육이기 때문에 고중량을 사용하다가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풀은 가볍게 많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블리스 워크아웃 루틴의 수요일 운동인 수직 당기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직 당기기 운동에도 기본적인 풀업, 랩풀다운과 같은 운동을 진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셔 동작인 풀다운의 응용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팔 운동으로는 해머컬과 스컬크러셔의 변형인 캐틀벨 스컬크러셔 그리고 헨스라고 불리는 총 30회가 1세트인 이두 운동 그리고 슈퍼세트로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팔 운동은 슈퍼세트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페이스풀로 등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운동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은 주로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로 턱걸이 할 때만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될 때 들어가는 편이고 나머지 운동들은 1분을 넘기지 않고 다음 운동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요일 루틴인 수직 당기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